일본에서 사오려면 한 알에 2,000원씩인데 그걸 사오기도 힘들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인삼 종자를 바깥으로 못 가지고 나가게 하듯이 일본에서도 고추냉이 종자를 바깥으로 못 가지고 나가게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종자를 받는 곳이죠. 이게 다 종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씨앗이 맺히는 거예요. 잎사귀하고 줄기도 요즘은 보통 1kg에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맛있는 거는 줄기가 더 맛있죠. 첫 번째 직사광선이에요. 네, 두 번째는 온도가 높아지면 또 똑같은 위조현상이 발생돼요. 그 25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을 중단하고요. 쓰러져 버리니까. 또 강한 바람도 안 좋아요. 왜냐면 예. 바람을 조심해라. 예. 네. 안녕하세요. 기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연어회를 먹으러 집 근처의 횟집에 왔습니다. 연어회는 역시 와사비가 빠질 수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찍어 먹는 와사비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은 귀농의 신 구독자분의 소개로 국내에서 와사비를 직접 재배하고 계시는 세종시의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와사비는 현재 이파리만 키로에 2만원에서 2만5천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인데요. 생육 환경이 인삼보다 더 까다롭고 재배 난이도 별 5개의 극강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코그로잉의 이명곤이라고 합니다. 수경재배 시설을 만들어서 작물 재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배하는 작물들은 유럽 상추하고 고추냉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추냉이가 와사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와사비. 와사비가 일본말이라서 순화 과정에서 고추냉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요 줄기가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요. 네. 떨어져 나가면 얘네들이 근경인데 아마 이 정도 되면 한 50g 정도 나오지 않을까. 6개월 정도 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허브 식물이기 때문에 그 매운맛이 중독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굉장히 몸에 좋은 거거든요. 줄기부터 그냥 씹어 드시면 돼요. 한 번에 삼키시면 안 되고 씹으시고 물이나 침이나 이렇게 교반이 돼야지만 이제 매운맛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근경이 달려있는 장아찌거든요. 네. 이거는 김치. 매운 잎으로 만든 김치거든요. 와사비 김치. 예. 네, 네. 아우 너무 시원해. 지금 냉장고가 저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매운 잎줄기를 만들면요 김치도 굉장히 맵습니다. 이렇게 물김치를 만들면 얘네 성분이 물로다가 들어가서 김치 국물 자체가 저기고.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근경 달린 거. 이야. 이거. 아 그래? 너 하나 먹어. 아 안 매워요 이건. 식감도 좋고. 맛있는데요. 이렇게 밑에 달린 부분들이 근경이라고 해요. 김치가 이게 끝내줘요. 그리고 얘네들은 김치를 담그면 금방 시지를 않아요. 굉장히 쉴 것 같은데 신맛이 덜해. 얘네 자체가 항균 성분이 있어서 유산균의 발효라든지 이런 걸 좀 늦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코가 뻥 뚫리는 김치도 만들 수 있고 장아찌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분무수경으로도 재배하지만 저면 관수식으로 해서 5, 6개월 정도 키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밑에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위에로 이렇게 그 재배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꼭 이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는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죠. 난이도는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키우기 위해서 적용되는 기술이 다른 엽채류 재배라든지 이런 데 다 쓰이는 기술들이에요.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게 이제 이 고추냉이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예. 원래 이게 자생하던 건가요, 일본에? 예, 일본에서 자생했던 거고요. 시즈오카현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배됐었고요. 거기는 항상 온도가 16도 이하의 시원한 물이 흘러야 되고요. 빛을 가리는 오리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물이 항상 시원한 물이 얘네들 재배하는 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퇴수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또 저희 나라에서 기르기 위해서는 그 용천수라고 하죠. 항상 지하수를 품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물이 14도나 16도 정도 되는 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물이 나오는 데는 거의 국립공원 아니면 철원이나 그쪽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석회석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있으면 뿌리에 이제 삼투압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물에서는 또 재배하기도 힘들고요. 인삼보다 더 키우기 어렵다. 예, 그렇죠. 인삼보다는 뭐 훨씬 더 어렵죠. 고추냉이를 기르면서 꿀팁 한 세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직사광선을 무조건 보면 위조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축 늘어져 버립니다. 네, 첫 번째 직사광선 해요. 네, 두 번째는 온도가 높아지면 또 똑같은 위조 현상이 발생돼요. 근데 위조 현상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죽은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녁에 온도가 다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일어나거든요. 얘네들은 온도하고 직사광선하고 가장 민감하고요. 온도는 뭐 25도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25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을 중단하고요. 쓰러져 버리니까 또 강한 바람도 안 좋아요. 왜냐면 바람을 조심해라. 예.
얘네들이 잎이 넓기 때문에 밑에서 뿌리에서 이제 물이 흡수돼서 올라오는 거와 이 잎을 통해서 증산되는 거와 안 맞으면 또 아까처럼 쓰러지게 되거든요. 바람이 셀 경우에도 얘네는 바깥으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분을 방출을 해버리면 얘네가 또 똑같은 위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다른 것들은 뭐 쉽게 재배할 수 있어요. 키워서 완전 관엽식물처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먹거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들반들한 잎 자체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딱 나와 있고 예. 관엽식물로도 손상이 없거든요. 여름철만 주의하면 집에서 충분히 재배할 수도 있죠. 작물을 재배하는 거는 예, 이게 이제 심은 지 한 달 됐네고요. 쫙 시설을 하는 거죠. 얘네들도 지금 잎이 이렇게 양분이 잘 안 맞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얘네들은 좀 나이가 아까 그 큰 애들하고 똑같은 애들인데요. 이 줄기가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면서 이제 근경이 요 부분이 근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리고 잎사귀하고 줄기도 요즘은 보통 1kg에 한 2만원에서 2만5천원 사이. 맛있는 거는 줄기가 더 맛있죠. 줄기가 그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양분 결핍이 온 거죠. 그래서 양분을 바꿔줘서 새로운 잎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종자를 받는 곳이죠. 종자가 다 틀리거든요. 요거는 마지마종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대왕종이라고 하고 이게 다 종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씨앗이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애들은 이렇게 모아서 육묘실에서 발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종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놔야 되겠죠? 이게 한 알에 2,000원이라고 생각하면요. 저희는 처음에 종자가 없어서 토경에서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곳에 가서 땅 속에 떨어져 있던 거를 죽기도 했어요. 종자가 없으니까. 예, 반출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아예 그 몰래 들여오는 것도 안 됐을 거예요. 육종 뭐 하기도 하고 지금은 종자를 받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모종을 만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상토재배는 안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는 그 제라늄이라는 건데 이제 먹기만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도 앞으로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예 나머지들은 이제 유럽 상추하고 이제 고추냉이하고 저희는 다 스펀지 발화를 시켜서 수경 재배를 하고 있고요. 스펀지 발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고추냉이 종자도 없고 일본에서 사오려면 한 알에 2,000원씩인데 그걸 사오기도 힘들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인삼 종자를 바깥으로 못 가지고 나가게 하듯이 일본에서도 고추냉이 종자를 바깥으로 못 가지고 나가게 하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제 이런 고추냉이를 많이 좀 재배가 국내에서 될까요? 아 이게 재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뭐든지 요즘은 그냥 땅에서 재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 재배 내에서 어느 정도 환경을 제어하면서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초기 자본도 좀 들어갈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재배하는 거를 다른 작물이라도 수경 재배를 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달려드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고추냉이 원산지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2년 재배할 거를 1년 만에 길러서 저희 농민들이 기를 수 있다면 그 또한 수입 대체 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의료용으로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보면 늘게 돼 있어요. 귀농하고 싶으신 분들이 와서 배울 수도 있고 체류형으로 와서 하루 이틀 배워서는요 배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고 또 주말이면 가족들과 놀러 와서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하는 와사비에 삼겹살도 싸 드셔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쁜 꽃들도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들고 싶어요. 재배 단지 구축하는 부분을 저희는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추냉이뿐만이 아니라 유럽상추하고 같이 해서 프리미엄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차츰차츰 재배 단지를 구축하고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